이 7번은 그뭘 물어보는 거냐? 얘가 어디 상황에 있었냐면 사실은 슉 교재 포인트 3 보이세요? 저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의 스통태에 익숙해진다 라는 이 포인트예요. 그러면 이 포인트를 이제 아, 내 걸로 꼭 만들어 주셔야겠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 보니까 say, believe, 뭐 find, know, think. 자, 이러한 동사들이 바뀐다. 그러면 it is said that he is rich. 이거는 he is said to be rich. It is believed that there is a secret in the theme. 그러면 there is believed to be a secret. 이래서 지금 요게 문제로 나왔던 패턴이었어요. There is believed to be. It is believed that there is 어쩌고. 선생님, 그럼 여기 there is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건 뭐 스통태로 절 자체를 하나의 이제 그 명사로 인식해가지고 뭐 바꿔주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냥 뭐 심플하게는 1단계 요거부터 암기 혹은 이해. Say, believe, found, know, think. 아, 얘네들은 목적어로 접주동에 절을 취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그절 내에서 접주동이니까 절 내에 있는 이러한 주어가 또 다시 문장을 새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it is said that his rich가 여기는 주어가 일로 오고 is said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이 is가 지금 to be가 된 상황이었고요. 여기서는 that 이하에 there is a secret in the them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어진다. 뭐. theme에 뭐가 있다? secret이 있다. 근데 여기서 역시 이제 주어를 좀 찾으려고 요 얘같이 키를 좀 찾으려고 봤더니 secret 찾고 싶은데 there is가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갖고 와버린 거지. 그래서 there 그리고 is believed. 자, 그러면 남은 거 뭐예요? is가 남았죠? is가 뭐가 된다? 얘랑 똑같이 to be 같이 to be 나머지는 a secret in the thing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챙겨주세요. 나 왔다 갔다 했는데. 다시. 자,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은 요렇게 덩어리진 거 요거는 챙겨주시죠. 예. 네. 그래서 that he is rich is said가 되는데 이 안에서 접주동에 이제 얘가 주어가 되니까 얘를 갖다가 주어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면 동사는 그대로 내려왔죠. He is said라고. 그 다음에 is가 뭐가 됐다? 그냥 is가 내려오면 안 되는 거지. said랑 is가 같이 올수 없잖아요. 동사가 반복되니까. 그러면은 이놈을 뭘로 바꾼다? 이놈을 준동사로 바꿔갖고 to be로 바꾸고 나머지 리치를 그대로 써준 케이스가 된 거고요. 요거 이해되세요? Clear? No? No 이해? 자, 그러면 그 이면지에다가 이걸 써보세요. 써보시고 한번 직접 바꿔보시면 남는 게 뭐냐? 이제가 남는다. 그거를 지금 준동사로 바꾸고 나머지 그대로 써주면 되는 그런 패턴이에요. 다시. 얘 주어져. 맞죠? He. 그 다음에 동사 그대로 내려왔죠? is said로. 그럼 뭐 나왔습니까? 이거 남죠? 이거 남는데 그대로 내려오면은 동사 하니까 겹쳐서 이렇게 안 되니 뭘로? 이거 준동사로 바꿔서 to be로 바꾸고 나머지 리치 그냥 써준 거예요. 얘가 얘잖아요. 챙겨주셨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아래 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There is 구문 있는데 일단은 얘를 가져오는 겁니다. There 그리고 is believed. 그 다음에 남은 거 뭐예요? is 남았죠?
이제 그 들어가면은 빌리브드랑 부딪히니까 이거 준동사로 바꿔서 to be 나머지 a secret in the thing 그대로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된 거고. 오케이? 자, 그러면 적용을 한번 시켜 봐야겠죠. 어떻게 적용하면 되느냐? 우리 아까 풀었던 문제. 예, 7번. 어떻게 돼요? 7번. 그대로 적용한다? 뭐가 돼요? It is. 그 다음에, 여기서는 said 나왔으니까, 이거 그냥 it is said 됐다 하면 되겠는데? It is said that a secret financial arrangement between petroleum and automotive companies, which the government is unsure of. 그러면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이 자리에 that a secret 뭐 이렇게 있다 쳐. 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이 바꾼다. 그럼 뭐가 됩니까? It is said that 해놓고서 뭐, there is 어쩌고 원래 이건데 지금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there 나오고 그 다음에 is said 내려오고 그리고 여기 there is 있는 거 이거 준동사로 바뀌어서 There is said to be a secret financial arrangement 들어가죠. 그러니까 답은 A로 가죠.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매번 나올 때마다 이렇게 막 적용시키면 시간이 없습니다. 선생님, 이거 어쩌라고요? 그냥 이거. 그래서 포인트라는 게 이제 존재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처음에 배울 때 하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뭐래라 이런 say believe found no think 있다 이거는 지금 그 접주동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이기 때문에 이런 say believe found no think 나오면 it is said that he is said to be there is There is believed to be, it is believed that. 이런 패턴이 다 사용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다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모르면요? 당연히 틀려야지. 모르는데, 그, 어떻게 맞으려고 해. 그, 아는 사람 억울하잖아요. 됐어요? 예.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이 포인트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이걸 딱 봤을 때 이해가 안 되시면, 그럴 때 우리가 지금 그, 가야 될 것이, 앞부분을 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디? 얘는 지금 포인트 2고, 그 앞에. 이런 애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본 거는, there 구문. They say that. 여기 나와 있네요. 아주 친절하게. 그러니까 이걸 열심히 파시면 되는 거예요. 몇 페이지입니까? 50페이지네요. 그죠? 그럼 50페이지를 이제 별표를 쳐놓고 이거를 눈여겨서 여러 번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아, 이게 수동태의 형태 변화가 이렇게 다양하게 되는구나 라는 걸로. 되셨나요? 꼭 오늘 한번 뒤에서 앞으로 한번 가봤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많이 틀리셔서 좀 충격을 먹었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앞에서부터 보신 게 나을 것 같아요. 앞에서요? 앞에서부터. 네. 그러니까 뒤에서 앞으로 가면은 그 좌절 지수가 더 높아지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차근히 일단 정리를 먼저 하세요. 그러니까 그이 책이 달래 두꺼운 게
그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두껍게 했는지는 말씀 좀 드렸죠. 이런 그 기본적인 상황, 그 다음에 텍스트에 연관된 그 문법을 제시했기 때문에 여러 문법상이 계속 겹쳐갖고 나온다고, 중복돼서.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책에 의도한 바이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고, 그 여기 이 부분 한번 채워보시면, 이거는 뭡니까? 소폐기 원제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태라는 것 자체가 기본부터 우리 챙겨야겠죠? 태라는 게 뭐냐? 보이스예요. 보이스가 한국어로 뭔데요? 일단 1차 뜻이 목소리죠. 우리 목소리가 뭐 이렇게 뭐 화내는 목소리부터 시작해서 흥분한 목소리, 뭐 기쁜 목소리 다 다르듯이 이런 문장도 어떤 이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영어에서의 이런 뉘앙스의 차이가 딱두 개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액티브한 거랑 패시브한 거두 개밖에 없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그 올림픽 때뭐 레슬링 같은 거할때 빠뜨려 자세 어떻게요? 공격하는 사람이 뒤에서 업어치기를 하고 이 사람은 이제 공격을 좀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소위 때리는 애, 때리는 게 누구냐? 얘가 이제 능동태가 되는 거고, 그럼 맞는 애는 뭐냐? 얘가 이제 수동태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때리죠. 수동태는 의지와 관계없이 맞죠. 이게 이제 정확한 이제 수동태의 어떤 개념이 되겠고, 그러면 1차적으로 이 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챙겨야 될건 뭐냐면, 형태를 먼저 챙기시면 됩니다. 어떻게? 수동태의 형태는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는 중학교 2학년 때쯤 되면은 우리가 다 배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인데 여기에 조동사가 들어갔을 때, 여기에 진행 시제가 들어갔을 때, 여기에 완료 시제가 들어갔을 때이 수동태는 어떠한 워드폼을 취하느냐, 이거는 머릿속에 있어야지 문제를 풀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조동사가 들어간다 치면은 조동사 will이다. 그럼 바로 will be pp 나올 수 있겠네요. 진행형은 뭐예요? 비동사 플러스 ing죠? 비동사 플러스 ing. 동사 원형 ing. 이거 be에다가 ing를 합쳐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be, being, pp가 되겠죠. 그 다음에 완료 개념은 have 플러스 과거 분사이기 때문에 이거 합치면 돼요. 어떻게? have been pp. 그렇죠. 그래서 수동태의 완료 시제는 be는 못 고칩니다. 이 자체가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과거 분사 자리가. 오케이? be, being, pp. 역시 이거 못 고치는 거예요. being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진행 수동태일 경우에. 오케이? 또 조동사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형 앞에 붙는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수동태 하면은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만 알고 계시는데, 조동사, 진행시제, 완료시제 세 가지가 다 들어간 그 케이스도 챙겨 주셔야겠습니다. 근데 저 저번에 테스트 봤을 때 문법이 독해보다 더 높게 나왔는데 무슨 말이에요? 그 점수가 퍼센티지가요? 반타작 했는데 문법은 독해는 어떻게 해요? 뭐 아까 다 맞았는데. 그가 객관적으로 맞아. 저번에 봤을 때 6개 중에 4개 틀렸는데요. 자, 일단 요거 챙기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탭스에서는 좋아하는 게 바로 뭐냐? 일단 기본적인 뭐 베이직 다루는 그런 교재 구성 부분부터 챙겨보면, 일단 수동태는 기본적으로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다음에 by 플러스 목적격이다 라고 얘기 나와 있고, 나 우리가 현관 배치를 해야 될게 이제 이 부분이죠. 수동태로 만들 수 있는 거는 타동사뿐이다. 당연한 건데. 자동사는 수동태로 만들 수 없다. 당연한 건데. 이게 매회 시험에 출제가 되고 많은 친구들이 틀리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자동사와 타동사 구별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구별은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되는 거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문법 문제로 출제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동사 로만 사용되는 경우, 타동사 로만 사용되는 그 경우, 그러한 동사들이 수동태, 능동태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둘다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는 논란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출제를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네. 그래서 여기 예문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수동태로 수동태를 쓰는 경우 이게 나와 있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수동태가 불가능한 경우, 이거 이제 지난번에 수업했던 거랑 많이 겹치는 것 같은데, 이 소유 개념 같은 경우에는 ing가 불가능하다. 기억하시죠? 오케이. 그래서 I am loving you 하면은 어떤 의미예요? 지금은 사랑하는데 1분 뒤에 난 사랑할 수도 있다 이런 그렇죠. 내가 loving you라고 말하기 전에는 증오했을 수도 있어. 네. 근데 사랑이라는 어떤 그 단어에 대한 혹은 뭐 소유하다도 마찬가지. 이거는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속성 여부를 떠나서 ing라는 거는 이게 말 자체가 그 성립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좀 챙기면 될까? 여기다가 지속성 여부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지속성 여부. 그래서 소유나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를 갖는 동사라고 되어 있는데, 지속적이다. 그렇지 않다. 특히 어디 부분? 이 소유 부분. 소유 부분에 있어서 지속성 여부로 내용을 챙기면 이렇게 혼돈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단어 제시됐네요. Have, possess. 나는 I am, 뭐 나는 그 지금 이 노트북을 가지고 있는 중이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 살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자체가 이제 그 맥센스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케이? 왜? 어떤 특정한 물건에 대한 그 소유 권한을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거 이제 진행형이나 이런 부분 좀 힘들고. 그리고 거기 파생해서 역시 수동태도 이제 불가능하다. 어떻게? 가져진다. 소유 된다. 이게 한글은 되는데 이게 우리 그 진행에 대한 개념 물어봐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봅시다. She resembles her mother closely. 그녀는 닮았어요. 그녀의 엄마를 매우. Her mother is closely resembled. 그녀의 엄마는 아주 밀접하게 닮아진다. 이상하죠? 그녀에 의하여 되게 웃긴데. 닮아지고 있다. 이상해요. 닮아진다. I have a used car. 나 중고차 가지고 있다. 중고차가 가져진다. 나에 의하여. 이상하죠? 소유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 여부가 있는, 지속성 여부가 있는 동사들은 이렇게 수동태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이해를 먼저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물론 이런 소유 동사나 상태 동사가 다른 뜻으로 사용이 될 경우에는 당연히 수동태가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 have, 가지다라고 되어 있는데 먹다라는 뜻이다. 그러면 this kind of beer cannot be had outside of Germany. 가능하죠. 이런 종류의 맥주는 독일 밖에서는 어떻게 먹혀질 수 없다. 말 되네요. cannot be had. 그죠? 그다음에 조동사 목적어 중에서 상호 대명사, 제귀 대명사일 때, 이때도 안 된다. 근데 이거는 나온 사례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봐주시고 패스.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별표 치세요 많이. 수동태 이퀄 자동사 가장 중요한데 수동태 파트에서 되게 단순하지만 엄청 많이 틀리는. 예.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PP 다음에는 목적어 올수 없다. 당연한 말인데 이거를 그냥 또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리고 수동태 문장은 당연히 1형식 아니면 2형식이겠죠. 왜? 목적어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예문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4형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어 동사 그리고 나서 사람과 사물 목적어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두 개의 수동태가
가능하고, 이와 같이, 뭐, 이거, 미국은 안 들어도 될것 같고, 쉬우니까. 이거 디테일한 거. 직접 목적어가 주어가 된 경우에, 목적어 앞에 사용하는 전치사. 그래서 이거는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뭐, make by for, 뭐, 그, ask, inquire of, 뭐, 이렇게 외우신 적 없어요? 없어요? 자, 이거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히로 할까? He bought me a watch. 해석되시죠? 뭡니까? 시계 터졌다. 오케이. 자, 얘를 이제 수동태로 바꿔보는 거예요. 이놈이 주어가 돼서. 그럼 어떻게 돼요? Was bought bought by me. by me, by 힘이죠. 오케이. 이때 이 단어가 by라는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 by가 아니라 이 자리에 for를 쓴다는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by 플러스 목적격, 거기 by가 아니라 이런 그 to나 for나 of가 들어간다. 이런 동사에 따라서 그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왜 이랬습니까? 우리 이유를 알아야 돼. 지겹게 물어봐야 돼. 왜? Why? 왜 얘는 to, 왜 얘는 for냐? 해석을 해보세요. 준다? 보낸다? 말한다? 빌려준다? 사주다? 만들어주다? 얻어주다? 그래서 어떤 정성 개념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게 for를 취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주잖아요. 만들어주잖아요. 이거는 그냥 주는 거고, 이거 보내는 거고. 예. 그래서 어떤 그 여기 그 동사류가 막 이렇게 쭉 덩어리 나오면은 그 모든 각각 덩어리의 뜻을 생각해 보시면 걔네들이 공통적으로 지칭하는 어떤 핵심적인 그 코어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좀더 정성이 들어가 있다라는 걸로 챙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ask, inquire, require, beg, demand. 이거는 지금 다 뭐냐? 물어보고 있는 그런 상황 이거고, 굳이 이제 좀 어렵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of가 원래 역사적으로 전치사 of에서 나왔어요. of를 쓰다가 f가 하나 빠져서 of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 of의 뜻이 뭔데요? 오프의 뜻은 제거나 박탈, 분리, 탈락을 나타내거든요. 원래 여기서 이 어부는 또 뭘로 사용되느냐? 어부는 소유 개념이 들어가 있죠. 뭐뭐의.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뭐에 관하여라고 되어 있으니까 ask, inquire, require, beg, demand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모든 정보를 이루고 있던 부분에서 특정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건지 물어보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무슨 말이냐? 여름에 사과 먹죠? 맛볼 때 이렇게 삼각형으로 빼가지고 먹잖아요. 그죠? 예. 요거 사과예요, 아니에요? 아, 이거 수박이라고 했다. 사과를 이렇게 먹지 않지. 수박이죠? 예, 수박. 수박을 이렇게 먹는데, 지금 이렇게 빼는 순간 얘는 뭐가 된 거냐? 오프가 된 거예요. 제거, 박탈, 분리, 탈락이 된 거잖아요. 이 수박으로부터. 하지만 이놈은 원래 이 수박의 뭐예요? 일부죠. 구성이죠. 이 개념을 여기에 그대로 집어넣으면, 원래 어떤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는데, 그게 일부를 찾아오는 거. 근데 그걸 이제 ask, inquire, require, 이렇게 채우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정보가 만약에 이렇게 수박같이 있다면은. 추상적 개념이긴 한데 이해되시나요? 어프에서 오브가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거. 자, 이게 만약에 어려우면 이 뒤에 뜻을 챙기시면 돼요. 일단 누구를 위한다, 정성 들어갔으니까 for 뭐뭐에 관하여. 그래서 이건 어브다.
이거 정보나 내용이 꽉 차있지 않은데, 어떻게, 나머지를 이제 채우는 개념으로 어부를 집어넣은 거고, 그 누구누구에게니까 이거는 to가 들어간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저 demand 막 이런 거는 저기서 무슨 뜻으로 쓰이는 건가요? 예, 있는 뜻 그대로 사용된 거죠. 요구하다. 자, 그리고 4번에 지각동사, 사역동사의 수동태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은 지각동사, 사역동사는 항상 오형식의 범주에서 사용되는 동사들임을 확실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에 지각동사랑 사역동사라는 단어가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오형식에서만. 그러니까 통상 그 영어 문법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지각동사랑 사역동사가 어떤 형식에 사용되는지조차 정리가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거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에서 지각동사, 사역동사라는 개념이 들어간다는 거. 그걸 먼저 캐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범주화 시키는 겁니다. 범주화.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오형식 나왔어요. 주어, 그는 보았다, 뭐를, 차가, 뭐 하는 거, 들어가는 거를. 그래서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이죠? 근데 얘가 수동태로 바뀌게 되면은 목적어 주어라죠. The car. 그 다음에 so가 was seen 됐죠. 그 다음에 나머지 내리면 enter 들어가면 되죠. 근데 seen이 뭡니까 원래? 동사예요. enter 뭐예요? 동사잖아요. 동사, 동사 둘다올수 있다? 같이? 못 와요. 완충 작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to가 딱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지각동사랑 사역동사의 수동태는 이렇게 원형 부정사에서 to가 되살아난다라고들 많이들 설명을 하세요, 선생님들이. 그거 뭐 틀린 표현 아닙니다. 맞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동사 원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엄밀하게는 문법적으로 원형 부정사라고 하잖아요. 원형 부정사인데 사실은 얘가 그뭘 품고 있다? 투를 품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동사가 두번 겹치는 상황에서는 원래 나 원래 투 부정사였어. 이러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오케이. So he made me do it. 이거 I was, I, 미가 I, made가 was made, 두가 내려오면서 투가 살아났습니다. To do it. 그다음에 by him. 이렇게. 됐죠? 네. 그리고 let하고 have는 수동태가 될수 없다. 얘는 별표를 많이 쳐주셔야 되고. have 목적어 과거분사. 이거 엄청 자주 나옵니다. 독해에서도 그렇고, 이 get 목적어 과거분사. 이거 청해라고 적으세요. 청해에서 이 패턴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래서 얘 한번 예문 보니까 I had a porter carry my bag. 난 시켰다. The porter가 운반하도록 나의 bag을. 그래서 주어 the porter. 그리고 head가 was head. 그 다음에 carry는 to 살아나고 to carry. My bag, by me. 이거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이건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단은 have 동사나 get 동사 같은 경우에는 주어는 계속 I로 가야 된다. So I had my bag carried by Porter. 요거는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have 목적어 과거분사 패턴으로. 이건 많이 보셨죠? have 목적어 과거분사.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일종의 수동태라는 겁니다.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수동태 시제 부분. 이거 시제에 대해서는 좀 자유롭게 딱 보고서 아 이거 어떤 시제지 어떤 시제지 챙겨 보실 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요 다음에 6번 보시고 7번도 이거는 아까 그 지각동사 사역동사 그 패턴의 연장으로 챙겨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8번 아까 말씀드렸던 they say that
이거 설명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They say that he is a stock broker. 그는 주식 중개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that 그러니까 접속사 주어동사 접주동이죠. 접주동이 that he is a stock broker is said by them 이렇게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that 주어동사 접주동이죠. 접주동에 해당하는 이러한 목적어들에서 주어를 갖다가 쓰거나 아니면은 임의의 이 기인 거를 it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얘를 it으로 받아주고 say는 수동태 바꾸면 is said죠. 그리고 이거는 가짜 주어니까 진짜 주어. That he is a stock broker. 그대로 내려오면은 이런 문장이 만들어지네요. 그쵸? 그 다음에 단문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주어를 이렇게 갖다 주고 나머지 그대로 say가 is said. 그 다음에 남은 거. 이 is가 뭐가 된다? 준동사로 to be로 바뀌고 나머지 그대로 써줍니다. 됐어요? 얘는 어떻습니까? They say that he was rich. 이것도 역시 절이죠? 절이니까 이거를 뭘로? it으로 받은 거예요. say는 is said, 나머지 그대로 that he was rich 그대로 내려온 거죠. 그리고 이 he를 주어로 바꾸면은 he is said 그 다음에 was가 뭘로 바뀐다? to have been으로 바뀌었다. 이건 또 뭡니까? 얘는 지금 보시면 이건 준동사의 완료시제랑 합쳐진 거예요. 이거 이해 잘 하셔야 되는데 문장에 정동사의 시제가 현재고 준동사의 시제가 과거인 경우에는 이렇게 그 투부정사의 완료시제인 to have pp라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해준다 부자였었다고. 요거 그 시제 공부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have 플러스 과거분사는 되게 여기저기 응용이 많이 된다고. 그 응용이 요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정동사랑 준동사랑 시제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시제가 정동사 시제는 현재고 이 준동사 시제는 과거거든요. 두 개임을 나타내고 싶어서 have 플러스 과거분사라는 형태를 지금 취한 거예요. 그래서 he said to have been rich라는 그런 이 수동태 형태가 만들어진 겁니다. 요세 문장 별표 잘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문법 보시면은 틀리는 분야에서만 계속 틀릴 거예요. 그냥 그거 이제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에너지를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 전방위적으로 막 기관총 쏘는 게 아니라 저격수같이 스나이퍼같이 이렇게 딱 포인트 내가 모르는 것만 집어갖고 그것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오케이? 네. 그이 부분 이제 좀더 틀려서 좀 강조했고요. 다음에 합성 동사의 수동태, 뭐 be sent for 이런 차이, 뭐 이렇게 이건 이거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간중간 교재에 네모칸 박스 쳐져 있는 거, 이건 이제 한번더 눈여겨서 봐 주시면 좋겠네요. 이거는 우리 아까 문법 문제 풀때 적용했었던 그런 패턴인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바로 답을 할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구문들 다 단어같이 암기해 주시면 돼요. 단어같이. 그러니까 여러 번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탁탁탁 집어넣으면 되는 그런 패턴입니다. 얘가 어디냐? 합성 동사의 수동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the car ran over a boy was run over by the car. 해서 원래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인데 얘는 지금 말 그대로 합성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over를 갖고 온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이 된다라고 한 겁니다. 이것도 뭐 catch sight of, make a fool of, make nothing of 이런 거 봐주시면 되겠고. 자, 부정문의 수동태 또 읽어주시고 제기대명사 좀 나와 있고요. by 대신에 특수한 전치사를 쓰는 수동태. 이거는 지금 그 원래 by 플러스 목적격인데 by 플러스 목적격이 아니라 in이나 with 뭐 이런 게 사용되는 경우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거 그냥 다 수거인 양 생각하시면 되겠고 상상 한번 해보세요. be covered by, be covered with, be covered by는 뭐뭐에 의해 덮여 있다. be covered with는 뭐뭐로 덮여 있다. 뭐뭐로 덮여 있다 보다 더 make sense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상황에 맞게끔 전치사가 바이가 아니라 다른 전치사로 이제 바뀐 그런 케이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워낙에 많이 나와서 우리 뭐그 중학교, 아, 고등학교 1학년 때쯤 나오나? Be known to, be known by, be known is, be known for. 옛날의 기억 오늘 되살려서 챙겨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감정적 반응의 동사라는 패턴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수동태입니다. 얘네들은 지금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by 플러스 목적격 이 자리에 with나 at이나 in이 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예 보시면 surprised, astonished, amazed. 얘는 at을 가져와요. 왜 그럴까요? 그이 형식, 이 형식이면 자동사에서 전치사의 뜻의 천장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시간과 공간에 X축, Y축 있을 때, 이 시간과 공간이 겹치는 선에 있는 게 인간이죠. 전치사도 마찬가지로 시간과 공간에 적용이 가능한데, 이런 차이에서 봤을 때, at과 on과 in을 보면, at은 점이고, on은 면이며, in은 공간의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이건 필기를 해주시고, at은 점, on은 면, in은 공간이다. 이게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자, 수동태는 갑자기 왜 나왔습니까? 요거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at이 점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차원에서의 at은 시각이에요. 딱 떨어지는 거. at 7 o'clock. 딱 포인팅 가능하죠? 공간적인 면에서의 at은 점이기 때문에 좁은 장소예요. 오케이? 그러면 on은 어떻습니까? 면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면에서는 시각이 아니라 이거는 어떤 하루 단위의 요일이나 날짜가 되는 거고 또 공간적인 면에서는 at보다는 보다 더 넓은 공간을 의미하는 거고 상대적으로 in은 공간이기 때문에 이건 3차원 공간이라서 이게 시간에 가면은 뭐가 되나? century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뭐 연도나 공간은 더큰 공간을 의미하겠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어떤 전치사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를 나올 때마다 암기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원어민들은 이걸 암기해서 쓰느냐? 당연히 아니죠. 이제 그 친구들에는 내재화된 문법이 있는데 그 내재화된 문법의 개념이 바로 뭐냐? 이런 거예요. at은 뭔가 작은 거. on은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큰 거. in은 그것보다 더큰 거. 예, 이거를 확장시켜서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우리 그 preposition part 할때또 설명을 좀 드릴 거긴 한데 이게 나와서. 적용해 봅시다. 자, 공통점 어때요? Surprised, astonished, amazed. 감정이 어떻게 바뀌어요? 순간적으로 바뀌죠. 순간적으로 바뀌니까 by가 아니라 at을 쓴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이렇게 어떤 영어 문법이라는 거는 뭔가 이유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100% 이유를 댈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고, 언어기 때문에. 이렇게 뭐 관용화된 그런 것도 있고 뭐그 이유를 알수 없는 경우도 많긴 한데 대략 80% 정도는 뭔가 이유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걸 왜 with 쓰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죠. Please나 amuse나 satisfy는 뭐뭐를 가지고서 만족하는 거잖아요. 뭐뭐에 의해 보다 이게 더 make sense 하니까 그 with 써준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개념이죠. Be made of나 be made from. 얘는 지금 물리적 변화래요. 모양이 어떻게? 그 형태가 보존되는 거고 화학적 변화는 형태를 모르게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이제 예문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This house was made of wood. 이 집은 뭘로 만들었다? 나무로 만들었다. 이 우드가 아까 구성이나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나무의 일부가 집이 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부가 된 거고 이 from은 이거는 유래나 출처, 기원을 나타내요. 자, 그래서 유래 출처 기원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느냐? 현재는 달라진 모습을 뜻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버터는 우유의 모습을 갖추고 있나요? 갖추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원래 이거였다는 걸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From이.
오케이. 이렇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풀어보시고 쭉 가서 스텝 2. 이제 이거 탭 3랑 관련된 건데, 여기서도 역시 네모칸 박스 쳐져 있는 거는 눈여겨봐 주셔야 됩니다. 아마 우리 지금 공부한 거 지금 겹치고 있으니까 보시고, 절수통 때 우리 열심히 했던 거, 그게 이거 가주어 이슬 쓰고 절은 그대로 둔다. 여기서 하이라이트 칠 거, say, believe, hope, no, suggest 이런 것들, 그 사형식, 수동태, 오형식, 수동태. 그 빈칸은 제가 안 알려드려도 이제 금방금방 채워질 거예요. 이게 다 정답이에요, 위아래가. 그 다음에 수거처럼 외워야 할 수동태. 이거는 그냥 입으로 챙기시면 됩니다. Be surprised at, be filled with, be concerned about, be made of, be based on 이런 부분들. 아마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부분을. 네, 그리고 체크 테스트 해주시고, 우리 아까 건드렸던 거 3번 건드렸었고요. 수동태를 쓸수 없는 동사들은 암기한다. 예, 지금 암기라는 말이 되게 오랜만에 나왔죠. 제가 암기하라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일단은 점수를 위해서는 이거는 챙기면 좋겠고요. 이게 1월 18일 날 출제된 단어예요, 디펜드. 그다음에 투부 정사 뒤에 오면 이런 거 봐주면 되겠고, 이제 지금 우리 공부했던 거다 겹칩니다, 내용. 네. 그리고 다시 문제 리뷰로 가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틀린 거 아까 7번 하나 열심히 했고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